백신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신 상황을 보면 내일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. 그래서 백신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주로 이송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? 예,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사실 이 문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훈련도 하고 있었는데 그 온도 문제였습니다. 왜 그 지난해에도 그 독감 백신 접종이 그 유통되는 그 과정에서 온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말이 좀 많았잖아요. 그때 보관상에 좀 문제가 있었죠. 예, 예. 이렇게 백신은 그 온도 유지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. 근데 어제 그 이제 본격적 백신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로 가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수송 용기 온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량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어요. 네.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해서 가던 백신 수송 차량을 다시 돌려보낸 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2도에서 8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. 근데 이 파악해 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낮은 1.5도 상태였다고 해요.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 백신을 채워넣고 다시 제주로 보내서 도착을 했습니다만 이 1.5도로 낮은 온도에서 그 보관됐던 이 백신 과연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그 당국의 발표로 딱 보면 이 백신이 얼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백신은 냉장 보관되고요. 내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. 자, 내일 첫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 전까지 준비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좀 내려왔네요. 예, 뭐 내려오긴 했는데 가까스로 내려왔습니다. 396명으로 크게 떨어지는 못했습니다. 네, 왔다 갔다 해요. 예,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설 연휴 직전 감염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다중 이용 시설이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확진자는 조금 더 늘 수 있다라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내일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만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아,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광주의 그 콜센터에서 그 감염 사례가 좀 우려가 됩니다. 네. 아, 현재까지 이제 그제 어제 해서 모두 32명의 확진자가 한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우리가 지난해 그 콜센터발 그 확진은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르고 또 이렇게 많은 수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밀집된 공간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. 예, 워낙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을 쉴 새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.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이 다른 뭐 감염 사례도 우려가 되지만 특히 광주에 있는 콜센터 아, 얼마나 이제 감염이 퍼질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어떤 직장이건 장소건 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네. 자, 다음 주에 3.1절 관련해서 또 보수단체에서 집회 연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나 보죠? 예,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든 뭐 어떤 형식의 집회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 그만큼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. 뭐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또 곳곳에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숨은 감염자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표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. 자, 이 코로나19 지금 돌이켜보면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. 그 기간 동안 안타까운 사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. 자, 그동안 그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? 예, 뭐 그 아직도 먼저 좀 의견이 분분한 게요. 코로나19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가? 이거는 좀 아직까지 밝혀져야겠지만 현재까지 질병당국이 집계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,58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아, 지금 전체 치명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 치명률은 1.79%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령이 좀 많을수록 치명률이 좀 굉장히 좀 커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.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장례 절차가 이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일반 장례 절차랑 전혀 다르다면서요? 그렇죠.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장례 절차 하면은 일단 3일장을 치르고 뭐 유족의 어떤 동의에 따라서 화장 절차가 이어지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러니까 먼저 화장을 해놓고 시신을 네. 보관을 해서는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이나 입관 같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. 근데 문제는 그나마 받아주는 장례식장도 좀 많지는 않다고 해요. 지금 지난해 2월에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와 이별한 박철규 씨의 실제 사연이 한 가지 있는데요.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아버지 상태가 너무 이게 안 좋으시고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걸 보고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빨리 음압 그 병동으로 마침 들어가게 될 수 있어서
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임종은 못했었고 예, 두 명도 아니고 딱 한 명만 와서 이렇게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그 뼈가루만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방호복 입고 이렇게 뭐 황망한 거 묵묵하고 뭐 어떻게 그때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례식장에서도 소문이 나면은 다른 장례도 못한다고 몇 군데 알아봤지만 받아주려고 하지를 안 했었고 지금 그 장례식장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초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렇게 이 가족을 여인 상태에서 장례식장 조차도 찾지 못하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뭐 지금 현재는 좀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 싶은데 그 장례식장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별도 안치실이나 뭐 이런 것들 보호 장비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문객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또 장례식장 업을 이어가는 게 지장도 있고 해서 좀 부담이 좀 있다고 합니다. 네. 또 앞서 보신 인터뷰 보신 박철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프셨던 아버지가 내복 차림 또 환자복 상태에서 그대로 화장된 점이 정말 두고두고 아쉽다. 수의도 못 입히고요. 예,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본인의 그런 죄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박철규 씨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환자복 입은 그 상태에서 뭐 모든 걸 딱 봉함해가지고 가서 바로 이렇게 화장이 됐으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이제 죄송스럽고 따뜻한 봄날에 그래서 저 아버지 원했던 그 장소로 수목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게 이전하게 되는 일을 가족 듣기로 했었습니다. 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데 저 이후에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또 낙인도 또 찍히나 봐요. 그렇습니다. 참 이놈의 코로나라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옵니다. 그 가족을 잃은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유족들은 사회에서 마치 그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. 여기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. 그 30년 가까이 부부의 연을 이어온 한 여성은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편을 최근에 떠나보냈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 충격을 채가시기도 전에 극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 유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남편이 그 병원 갈 때도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완전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. 가족들도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도 예민하고 왕따니 왕따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은 자기가 감염돼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장례식은 못 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같이 동참을 못 해줬으니 그 아픔은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가는 남편도 이왕이면은 마음을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픔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자, 코로나로 저렇게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심리 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꾸리고 있나 봐요. 네네.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? 예, 그러니까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합 심리 지원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염병이 확산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안인데요. 지금도 그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 확진자나 확진자의 가족 또 앞서 보신 사망자의 유가족이 주요 지원 대상이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. 특히나 그 5천 명이 넘는 유족 중에서 이런 심리 치료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300여 건 정도로 추산되는데요.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심리학 단장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충이 뭔지 또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상담조차도 사실은 내가 유가족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그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까지 이제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좀 주저함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를 이제 바이러스 취급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.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웃들이나 동료들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훨씬 유가족분들이 이제 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런 정신적인 충격 뭐 우울증 같은 거 겪을 수 있는데 절대 이제 혼자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설명했다시피 국가 트라우마 센터,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이런 곳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용준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